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네 번째 과목. 자, 회사 안전경영론입니다. 자, 회사 안전경영론을 풀기에 앞서서 자, 이 과목은 바로 25문제 중에서 우리 네 문제가 영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문제가 모두 독해 문제입니다. 저도 시험 문제를 갖다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은 그 영어 독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좀 어렵고 좀 난했던 거죠. 물론 이제 감을 잡아서 풀긴 풀었지만은 상당히 왜 이런 문제가 이 선박 안전관리사 시험 3급 문제 나왔을까? 뭐 1급 정도에 나왔으면 이해가 가요. 2급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1급이든 2급이든 과연 그러한 지식을 요하는 건가 하고 의문이 가요. 떨치려고 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합격하려고 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에서는 그 영어 문제 네 문제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회사 안전경영론도 앞에 세 과목과 관련해서 중복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회사 안전관리론하고 그 다음에 회사 안전경영론에서 바로 위험성 분석 기법, 그런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 선택 과목에서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론하고 겹치는 문제죠. 이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중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중대 시민재 몇 명 다치고 몇 명 죽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LO 직업 국제노동기구에서 직업안전 및 보건협약의 제정과 관련된 부분. 자, 이것은 1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ILO 직업 안전 및 보건 협약의 제정 C155. 그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PDCA, PDCA 내용. 나는 이것을 PDCA라고 그래요. 그래서 19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 있죠. P, 플랜, 그 다음에 D, 시행, 그 다음에 체크가 확인이죠. Act, 행동. 그래서 계획, 시행, 확인, 행동과 관련된 단계별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9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또 겹치죠. PSC, 바로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부분. 역시 물어보고 있는 거죠. 특히 항만국 통제의 의의와 관련된 부분. 나중에 귀국 통제를 물어볼 겁니다. 항만국 통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됐고 반대게 하면서 이제 귀국 통제도 물어보겠죠. 다음번 시험 문제는. 자, 41페이지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항만국 통제의. 그 다음에 기업 조직. 야, 이 기업 조직은 방향, 그림을 물어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48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업 조직과 개인 목표의 어떤 충돌. 조직의 목표가 모두에게 공유될 때 목표 일치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또 목표 방향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죠? 그 그림에서 정답은 이제 달성 정도가 되겠죠. 달성 정도를 물어봤죠. 이게 어떤 거냐 해서 달성 정도를 물어봤던 거죠. 자, 이건 좀 의아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그림 있지만은 설마 이걸 내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출제를 해버린 거죠.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조직으로서 이제 직계식 조직을 물어봤던 거죠. 자, 63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직계식 조직, 직능식 조직, 그 다음에 직계참모 조직, 사업부재 조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프로젝트 조직, 위원회 조직,
안전관리조직 뭐 이런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던 거 꼭 나오죠, 한 문제는. 그래서 직계식 조직과 관련된 분야가 언급됐던 거죠. 7번 문제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집단의 개념적 요소 및 집단의 특성. 집단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 69페이지 그대로 나오죠. 집단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집단의 갈등과 해결 방법. 너무 쉽죠? 이 과목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바로 집단과 관련된 것 나와 있습니다. 집단, 갈등. 집단이 갈등이 있으면 꼭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죠. 건설적인 갈등은 그 집단의 활력수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애로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갈등의 원인도 있겠지만은 갈등의 촉진 방법도 있고요.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다각도로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 그러니까 갈등의 촉진 방법, 그다음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그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우리 교재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또 중복된 문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성 평가의 주체라든가 위험성 평가 PDCA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자, 85페이지, 87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것은 앞에 우리 문제하고 매우 중복됩니다. 그래서 85페이지 보면은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86페이지는 실시 방법, 87페이지는 아까도 했지만 PDCA, PDCA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 사이클 88페이지까지 유형성 평가의 실시 시기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회사 안전관리론, 뭐 선박 자원관리론, 회사 안전경영론 겹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것 그대로 인식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나오죠?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뭐 이렇게 딱 묶어보세요. 그래서 정성적 방법, 기법 나오죠? 하조부부 돼가지고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거. 자, 델타의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용어. 88페이지 한번 봐보죠. 그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나오고 그 다음 90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용어를 물어봐요. 제가 용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서 종류, 그죠? 그 종류가 상당히 많죠. 거기 보면은 자, 뭐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이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량적 분석 방법은 결함수 분석 FTA, 그 다음에 사건수 분석 ETA, 그러면 원인 결과 분석 CCA, 그래서 암기 결사원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정성적 분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FTA, 그 다음에 ETA, 그 다음에 CCA 빼면은 정성적. 그럼 이번 시험 문제는 위험성 평가 분석 종류 중 정성적 분석 방법의 유형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계획을 시행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53페이지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명확한 안전보건정책, 명료한 안전보건조직, 확실한 안전보건계획과 관련된 것.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계획을 시행시 고려할 사항. 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뭐죠? 상향식, 이거는 하향식이잖아요. 탑, 다운, 그죠? 예. 이것은 밑에 바닥, 바텀, 위로 올라간다, 업이죠. 바텀 업. 이것은 위에서, 탑다운. 그래서 바텀 업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그러한 내용을 물어본 문제죠. 자, 15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196페이지 한번 봐보죠. 거기 보면은 이건 실수하기 좋아요. 196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197페이지 봐봐요. 그 요즘 회전 말림점 봐봐요. 회전하는 물체나 튀어나오는 회전 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한 점이다. 이게 뭐냐고 그죠? 협착이냐, 끼임이냐, 물림이냐, 절단이냐, 회전 말림이냐. 바로 튀어나온 회전 부위에 하기 때문에 회전 말림점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은 틀리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글씨로 물어봤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7페이지 그림이 있었던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나왔죠. 204페이지. 자, 이 부분. 연소와 관련된 부분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공간을 우리 밀폐 공간이죠. 그러면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몇 퍼센트 또 몇 ppm 이상인 것이 밀폐 공간이란 말이야.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번엔 산소를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18, 18. 그래서 18% 미만인 공간이 바로 밀폐 공간. 그래서 산소가 18% 이상이어야 돼. 18% 미만인 경우는 바로 뭡니까요? 환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16% 미만인 때는 호흡, 맥박이 증가하고 구토가 막 일어난다 이거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소 농도와 관련된 것, 또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탄소, 몇 ppm, 그죠? 몇 퍼센트일 때 밀폐 공간으로 보냐 이거죠. 이번엔 산소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210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휴먼 에러 발생, 인간의 실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휴먼 에러, 우리 이거 중복된 문제죠. 자, 231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휴먼 에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의 발생 원인하고 휴먼 에러 발생 메커니즘, 감각기능, 정보처리능력, 대뇌기능저하, 뭐 운동기능, 심리적인 압박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봤던 종합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안전경영론에서 영어 네 문제 모두 독해입니다. 박스 쳐서 물어봤던 문제죠. 수능에 버금가는 문제로서 선박 안전관사 문제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유사한 문제 한번 자료를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히 한다면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헷갈리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없어요. 이걸까 저걸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공부 안 한 게 낫습니다. 대충 공부했을 때는 틀린 답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찍었을 때는 5대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서 시험장에 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필수 과목인 네 과목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그야말로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파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쪼개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쉽게 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건가에 관해서 내용을 많이 분류하고 편집했습니다. 최고의 교재, 최고의 선생님 두 가지가 결합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을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